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오늘 평소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방종을 했는데 팬카페를 보니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라간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은 게임을 하다가 김재현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김재현이나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갔어. 그래서 뭐지? 하고 김재현 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김재현이 나를 저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 글이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일까요? 다시 보기 한번 보시죠. 뭐 나인 거 어떻게 알아? 일단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내가 그거라서 이름이 그거라서 생각해보니까 레킹볼은 귀엽잖아. 아, 잘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저격이라고 안 하고 근데 뭐 내 닉네임 알아봤나 보다 이런 식의 어투로 말했고요. 다행히도 저분이랑은 오해가 잘 풀렸습니다. 이분들이랑은 얘기가 잘 통했고 저분도 저한테 죄송하다 하고 저도 죄송하다, 오해할 수 있게 이게 명분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 하고,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친 것들도 오해가 있었다, 진짜 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분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 삭제할 겁니다. 저 이러고도 화나면은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저격이란 무엇인가, 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저격이 왜 나쁜가, 그리고 이 저격은 나쁜 것만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겸사겸사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시청자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게레니 방송이 있어. 게레니 방송으로 지금 뭐 오버워치라고 있다. 그럼 내가 그 게레니 방송 오버워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레니가 게임을 돌리면 저도 게임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방송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게임을 따라가는 거를 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격이 왜 나쁘냐면은 진짜 80% 이상이 저한테 앞에서 뭐 춤을 춘다거나 은근슬쩍 저만 죽인다거나 막 저를 죽이고 막 농락하고 막 비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저격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안 올렸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저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재밌는 저격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저격들은 진짜 10판 아니 20판 하면은 한 판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튼 저격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격을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저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옥토퍼스 대학교 심리사람과 뚜루비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관심을 받으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나를 언급해주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자기의 플레이를 지켜본다? 그것만큼 짜릿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저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격이라는 거는 결국 관심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네, 잘 봤습니다. 네, 뚜르비 각 선생님 출연 감사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저격인가에 대해서 저격의 예시를 한번 재미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재미있게 봐주세요. 김재현 깨놀린다. 나도 제발 같이 잡혔으면 좋겠다. 방송인에 따라 같이 게임을 돌리는 것은 저격입니다. 어차피 만나서 아무 말도 못하면 저격인 거 모르잖아. 나는 게임 열심히 할 거니까 같이 놀려야지. 아무리 방해를 안 하고 티를 안 낸다 해도 그것 또한 저격입니다. 저 사람 김재현 아니야? 김재현 맞네. 와, 이걸 우연히 만나네. 다음 판도 같이 따라해야지. 우연히 만난 것은 저격이 아니지만 그 뒤로 김재현인 걸 인지하고 같이 돌리는 것은 저격입니다. 와, 우연히 만난 저 사람 김재현이라니. 계속 그룹 초대면 받아주겠지? 아무리 게임을 같이 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 중에 게임 초대를 계속 보내거나 방송의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는 이것 또한 저격입니다. 와, 저 사람 김재현 맞네. 방송 중이네. 저 사람만 따라가야지. 우연히 만났지만 김재현인 걸 인지하고 계속 쫓아오거나 따라오는 것, 완벽히 저격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또한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저격이 왜 나쁘냐? 저에서 따라가는 건데 유튜버면 그 정도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저를 좋아한다지만은 그것을 따라가고 저격을 계속하면은
방송 흐름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저격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재원 형 오늘 방송 아이씨! 그냥 때리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나 화났어, 나 너네들한테 경고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 좀 솔직히 그런 게 있죠?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요. 아무튼 게르님도 저격 많이 당해봤죠? 네, 그치, 많이 당해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격이 그냥 말만 저격이지 뭐 사실상 현실로 따지면 스토커랑 다름없죠. 그쵸. 네. 스토커 있어본 적 있어요? 스토커같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하는 사람이 내 요리가 마음에 든다고 막 가게 안에서 깽판 부리거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 한 명의 유튜버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멘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방송하면은 맨날 찡찡대고 있습니다. 그쵸? 왜요? 맞아, 진짜. 우리 맨날 유튜브에서는 자사 이런데 방송에서는 막 그만해라. 저는 이 정도. 게르님 막 그만해라. 개삐리. 아니야, 뭔 소리 안 걸어봅니다 저. 아무튼 아무래도 제가 방송하면서 멘탈이 조금 뭐 좋지 않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화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만 저를 아껴주시고 채팅 규칙 좀만 잘 지켜주시면은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격은 범죄는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행위다. 저격을 할 거면은 재밌게 해주시다. 아, 아닙니다. 아무튼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옆에는 리본 돼지였습니다. 뭔 소리야? 개. 아. 들어와.